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25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여서 100만큼 공부를 하면 모르는 게 200만큼이 생겨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는 파라독스에 대해서 말하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자분은 5년 전 비개방 연골 묶기를 하였는데 코끝이 처져서 보다 확실한 방법이라는 개방형 코어 성형으로 연골 묶기를 1년 전에 다시 하였는데도 또 코끝이 내려온다고 그 원인이 궁금하다고 레원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코끝 높아지는 법 문의드려요. 제가 콧대는 높은 편인데 코끝이 처진 편이어서 비주에 흉터를 남기지 않는 비개방 코끝 성형으로 코끝 올리기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코끝이 오똑했었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고 나니 코끝이 다시 떨어져서 보다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개방형 코 수술로 코를 열어서 코끝 연골 묶기를 1년 전에 또 했는데 다시 코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주. 어떤 방법으로 하면 코끝이 내려오지 않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여성분의 얼굴을 분석하여 보면 눈에서부터 윗니빨까지의 중안부 골격 길이보다 노란 사각형의 중안부 육질 길이가 짧아서 입이 안 다물어지고 있는데 이는 7부바지 혹은 8부바지와 같이 종아리 길이보다 바짓단의 길이가 짧아서 발목이 이렇게 노출이 되듯이 앞니가 보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표정일 때 이렇게 입이 벌어져 있게 되면 입을 오므리려고 무의식적으로 윗입술을 아래로 당기는 버릇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표정이 10년, 20년 지속되다 보면 우선은 인중 길이가 늘어나게 되고 인중에 붙어있는 코끼 등을 아래로 잡아 내려가면서 코끝이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여성분은 얼굴 비율상 코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처지는 조건인데요. 이는 선천적으로 폐가 약한 사람이 천식이나 폐암에 잘 걸리고 심장이 약한 사람이 오래 달리기에 취약한 것과 같은 그 운명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운명적인 얼굴 비율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코끝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콧등에서부터 코끝까지 딱딱한 실리콘을 넣거나 아니면 코 기둥에 단단한 지지대 기둥을 박아서 코끝을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 합니다만 코끝의 기운이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것뿐만이 아닌 중안면의 기운 또한 하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불 안에 있던 어린아이가 이렇게 일어서려고 할때그 양쪽으로 이불을 이렇게 꽉 당기고 있으면은 이 어린아이가 잘 일어서지 못하듯이 이렇게 코끝 성형으로 연골을 아무리 멋지게 이렇게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그 피부의 장력으로 인해서 점차 코끝이 이렇게 처지게 되면서 콧등 매부리코 모양이 부각이 되는 라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사례자는 이 중안부의 그 골격 길이와 육질 길이의 그 부조화로 인하여 얼굴 피부 장력이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비율이었는데요. 즉, 코끝이 자꾸 처지는 원인이 코끝 성형 수술을 잘못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코끝 피부를 덮고 있는 피부 여유분이 이렇게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교정하는 하관 받침 그 지방이식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솔루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